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을 보겠습니다. 어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많이 올랐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조일 알루미늄은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께서는 실적 피크아웃을 감안을 해도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어쨌든 성장성을 좀 확인하면서 체크를 해야지 지금은 너무 단기적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조일 알루미늄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유진 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의 김학준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학준 대리님께서 아침 일찍 나와주셨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어제 뭐 많이 뉴스들 보셨겠지만 왜 올랐는지 우리 김학준 대리님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조일 알루미늄 뭐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롯데 알루미늄향 그 알루미늄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에 실적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를 생산을 합니다. 이 양극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 박인데 이 원재료를 통해서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열전도성이 높아가지고 열방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필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성장이 되면은 2차전지 섹터가 성장이 되면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캐파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기존 5천 톤의 캐파에서 4만 톤 캐파까지 한 8배 정도 캐파를 증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산량이 8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바는 올해 1분기 생산 설비 가동률을 보시면 95.3%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캐파가 8개 늘어나고 8배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동률도 계속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게 된다면 내년에 상당한 매출액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뭐 작년 영업이익 1년 영업이익이 182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만 해도 207억이 나왔습니다. 네, 1년 번 것보다 올해 1분기 번 게 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라는 게 갑자기 꺾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제도 이를 반증하듯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의견. 일단은 김학준 대리님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해 주셨는데 반면에 김민수 대표님은 이걸 확인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시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네. 실적 잘 나와도 그거 피크아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런 비철금속 관련된 업체들 상반기 실적만 보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호재가 나와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장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요. 일단 앞서 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은 이제 알루미늄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데 알루미늄 판이죠, 정확하게는요. 근데 이번에 롯데그룹이 미국에 가서 미국 최초로 양극박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롯데 알루미늄과 조일 알루미늄이 손을 잡았던 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를 이 조일 알루미늄이 공급한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증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한 증설 효과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변화를 이끌어 가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P와 Q에서 Q라고 하는 부분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역시 그러면 P라고 하는 즉 알루미늄 가격과 함께 비철금속의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텐데 근데 벌써 2분기에만 거의 구리를 비롯해서 알루미늄
뭐 30%씩 하락한 상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변화가 나와야 아, P와 Q가 다 좋아지겠구나 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할 텐데 Q의 성장만 가지고는 아직 시장이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저평가고 싸고 다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내 시장의 특성상 이것까지 확인이 돼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어떤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인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어제도 보니까 알루미늄 업체들 다 움직였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에는 강한 쪽은 조일 알루미늄 같이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 알루미늄 업체 쪽에서는 탑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것까지 살짝 더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두 분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더 갈지, 요걸 좀 확인하고 갈지 약간의 스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잘 종합을 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올바른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